안녕하세요. 팔레원부 5분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8월 15일자 팔레원부 행정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민사 소변검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6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4426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교부 청산금 일부 부전제 확인의 소이고 원고는 도시개발조합 상이었습니다. 피고는 이제 구미시고요. 파기 환송됐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이제 원고가 취재하는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피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자체의 토지가 토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피고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를 한다는, 환지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도시개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로, 이렇게 땅이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막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싹 밀어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만든 다음에 그 네모 반듯한 모양 그 안에 있는 땅의 일부를 이제 원래 있던 땅의 주인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를 환지라고 합니다. 이제 환지를 할 때는, 이제 환지를 할 때 정확하게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더 주거나, 혹은 뭐, 돈을 받거나, 이런 절차를 취합니다. 이래도 환지 처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고가 피고에 대해서 청산금 최고 35억이 부존돼야 한다는 취지의 확인해소를 제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지를 해줬어요. 여기 뭐 이렇게 요렇게 있던 토지를 이제 다 밀어버리고 새로 기반고사 다 한 다음에 이 토지를 자치단체 줬더니 자치단체가 무슨 소리야? 옛날 땅보다 이게 가치가 낮아. 그러니까 35억 원을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이제 35억 원을 이제 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지금 정확히는 어떻게 말했냐면 39억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시행사, 이게 개발 사업체에서는, 조합주에서는, 아니야, 이건 4억 원만 내가 주면 돼. 그러면서 35억 원은 채움가 없다. 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그 39억 원에서는 이제 어쨌든 환지를 달라고 했으니까, 1심 계속 중에 원고는 피고에게 청산금 39억 원을 일단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했죠. 지급을 하면서 원고는 항소심에서 초과 지급한 4억 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이 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부존재 확인에서, 이 부존재 확인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입니다.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데, 부당이득 반환은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인데 부당이득으로 반환은 이런, 원래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바꾼 거, 요거는 변경 신청이기 때문에 고건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해버린 거죠. 문제는 이렇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소변경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대본을 보자면, 행정소속법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는 데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의 대법 판단 내용입니다.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하게 있기 때문에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청구 취지의 변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른 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기초의 독립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원심은 이게 소송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청구 기초가 다르다고 봤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런 단순 절차를 했다 하더라도 청구 기초가 동일한 거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 절차가 달라져도 청구 기초가 동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 경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심대로 하게 되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바람직하기 때문에 소송 경제나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소변경 인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심리해서 부당이득 여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항고소송에서는 공포사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민사소송 간혹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종전 판례들은 이러한 경우에 법원이 성명권을 적극 행사하여 소송물을 밝히고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청구 기초가 동일한데 부전제 확인의 소에서 부당이득 반환으로 변경하면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이 된 겁니다. 이제 이게
부전재 확인서가 정부에서 당사 소송인 거는 이제 전제가 되는 거죠. 이건 전에 그 판례 공부에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공법상 목적이고 또이 사건에서는 환지 처분이라는 처분을 매개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법상 당사 소송이 맞는데 부당이득 반환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근데 원심은 이렇게 공법 소 당사 소송이 민사 소송으로 바뀐 것 자체가 청구지의 변경이라고 봤는데 대법원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 청구 원인, 기초의 동일은 한다고 보기 때문에 청구 기초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된다. 따라서 변경 허용돼야 되고 원심은 다시 판결해라 라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